진행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뭐 같이 그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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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그 피지에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박상기 목사입니다. 먼저 소개드리고요. 자, 이 시간은 이제 그 제 3과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한다. 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이종재 선교사님과 또 말씀을 또 듣는 우리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려고 먼저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음성을 제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중재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나라마다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제남수 목사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한길로 이르렀다 물고기를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이종재 선교사님을 강권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중재 선교사님 개인 소개 잠깐 하시고요. 제 3과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로 파송받아서 현재 15년 차로 선교사에 가고 있는 이중재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과 쌍둥이 아들 두 명이 있는데 90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32세인데 쌍둥이 아들이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하고 미국 조지아 쪽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직업을 잡고 있는데 특별히 캄보디아에 코로나가 지금 만연돼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대부분 14일 전에 한국으로 급히 이제 코로나의 그 치료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질환자, 기저질환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사역을 중지하시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발표를 해놓습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백신을 맞고 한국에 가서 좀 신장 치료 좀, 신장에 결석이 있는데, 그 치료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신장 치료하고 9월 달에 다시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려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기도자 학교 제3과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를 강의하게 됐는데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기도자 학교가 두 번 했습니다. 2018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저희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250명, 선교사 50명, 그 다음에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 200명, 해가지고 250명을 우리 의정부 공역교회 최남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제1회를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역하기는 따깨오 현지 교회에 기도자 학교를 현지인 목회자 60명을 놓고 같이 기도자 7천을 세우는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두 번 이렇게 기도자 학교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의 사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자 학교 제일 첫 번째 책은 기도자 7천을 세우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각 나라에서 한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서론, 민족의 재앙을 막아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일과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2과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주제 성구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도자 제3권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는 총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1시간 동안 강의하려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곳에 이제 대화와 그 다음에 기도 적용이 있는데, 대화는 같이 그냥 눈으로 보고 기도 적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기도 원리가 7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기도,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의 기도, 세 번째는 예수님과 그 진리를 위한 기도, 네 번째는 죽음을 강화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공개적인 기도, 여섯 번째는 남은 자가 하는 기도, 일곱 번째 목적이 분명한 기도라는 그런 기도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원리 1.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네모에는 이제 도전하였다. 1. 엘리야는 영적 골리앗 아합왕에게 네모 가로 안에 도전장을 던졌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가 오늘 엘리야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디셋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는 다윗왕을 따라 다윗왕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형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이름 아래의 엘리야가 아니라 디셉이라는 한 지방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셋 사람 엘리야를 이제 영적 골리앗 아방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갈멜산의 싸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지역에 있는 사람, 기도했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그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대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서로 두루하시던 지방, 페니키아 지방, 그리고 또 남쪽으로 유다와 함께 그래도 강한 나라, 강성했던 나라, 부유한 나라,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또 결혼정책으로 이세벨을 부인으로 왕비로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전장을 던지는 일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자의 기도자로서 왕 앞에 서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에게 가서 도전장을 던진 것이 1번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손의 집안에서 커다란 그런 후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도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어려웠고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적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학생의 수련회를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 아이들을 같이 이제 리더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 수련회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보조교사로 그들과 함께 같이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같이 저와 함께 방언이 터지는 그런 시간을 바라기며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일기가 오후 5시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나무를 쌓고 캠프파이어 준비를 다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오후 5시부터 비가 오니까 이 일이 취소가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 준비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비 때문에 그냥 그 실내에 들어가서 한다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제가 그 학교 운동장에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을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등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 후에 비가 기적처럼 이제 그쳐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교실 안에 있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학교 마당 운동장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뒤돌아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무모한 일을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그치게 달라고 이렇게 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된 것처럼 전 세계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처럼 캄보디아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적용 1을 보겠습니다. 기도 원리 2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나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죽기 전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의 현상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오직 기도로 코로나가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 데이빗 전도사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14일째 지금 있는데 기도하여서 지금 커다랗게 커다란 중상으로 중환자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거의 14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상황 또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먼저 같이 1분 동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전하시기를 원하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기가 하나님 나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에 저희들 도전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죽기 전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만능한 일을 도전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받지 않은 우리의 기간 성공되게 또한 기시는 우리 주님 받쳐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하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더해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나아가고 감사합니다. 기도원리 2 기도자는 역사 속에 가로대모 갈멜산의 도전이란 말을 탄생을 시켰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의 도전이란 말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서부터 24절까지에 가시고 이제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 갈멜산에는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바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1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네 번째로 먼저 가겠습니다. 4번 열왕기상 17장 22절 갈멜산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있었다.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엘리야는 소통을 기도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로 소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소제목 3번 갈멜산에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3절 23절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기도자. 그리고 24절 소제목 2번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하니라. 네. 사르밧 가부, 그 가부에게 그 기름 한 통과 물, 기름빵, 그 다음에 가루 한 통,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가부에게 가서 이제 그 3년 동안 비가 내지 않은 그 상에서 이제 까맣게 내려주는 떡도 없고 또 길르앗 스낵과 그 물도 마르고 까마귀가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먹을 것을 다시 공급하여 주셨지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이 있었고 또 능력의 기도자가 있었고 또 소통하는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곳에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자 7천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각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죽은 사람, 또 모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 하나님께 소통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영적으로 교통하던 기도자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을 영적 부흥의 장소로 택하신 것입니다. 기도자는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자는 자기가 엎드린 곳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발원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종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영적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나라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입니다. 갈멜산은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민족의 거룩한 제단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인 시온소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갈멜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곳이 영적인 갈멜산, 영적인 시온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도원리 3. 갈멜산의 도전은 진리의 도전이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기도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일과 비진리를 제거하는 일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기도자는 때때로 진리 문제로 인하여 오랜 시간 기도 싸움을 합니다. 결국 기도자 엘리야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진리의 도전에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리의 도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더해야 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쌓여야 할 진리의 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성경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말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세 번째, 예수님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말라. 주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 속에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속한 나라에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도전을 위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리 3으로 가겠습니다. 갈멜산의 도전은 바로 죽음의 도전이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갈멜산의 도전은 죽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서편, 지중해에서 바라볼 때에는 제일 먼저 만나는 선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으로 갈멜산 옆에 아래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고 기손 시내가의 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아합왕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믿고 알고 느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능력을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도전을 갈멜산에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무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멜산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는 선교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자로서 갈멜산에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소제목일 기도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기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겠다고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각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방인의 사도고 기도자고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소제목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원리 5로 가겠습니다. 기도원리 5. 갈멜산의 도전은 국가적인 공개 도전이었다. 1. 공개 도전을 선포하라. 18장 19절에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해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갈멜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개적인 그런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소제목이 공개적으로 국가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라. 누가 진정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18장 21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열왕기상 17장 디셋사람 엘리야가 이제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내 말에 있지 않냐면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비도 오지 않냐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방은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아방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아방이고 그 아방이 받았던 우상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는 지금 불교와 또 여러 가지 우상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이 많이 그 나라의 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또 공개적인 도전을 하는 저런 되기를 바랍니다. 소제목 3.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개 도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에게 이제 그 애굽 왕에 가가지고 애굽 왕이 400년 동안 고통당했던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로 또 그 나라에 성을 쌓는 그런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애굽을 떠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애굽 왕 바로는 너희가 이제 할 만하고 쉴 만하니까 그러냐, 또 세상으로 또 나를 버리고 갈 것이냐,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그 성을 똑같이 건축해라 라고 그렇게 더 고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닙니다. 바로 애굽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 그 땅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개적인 사역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숨어서 가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매일매일 세 번씩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민물을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앞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나사렛 예수를 바로 40일, 50일 전에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직 나사렛 예수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기도자는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실 때는 드러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공개적인 사역을 참고하십시오. 베드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진뱅이를 명하여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과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팡이로 몇 가지의 이적을 행함으로 세계적인 공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의 백성 모두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자를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답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도자를 도와주신다. 아멘. 예. 때로는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 도전장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인하는 기도자의 편에 서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 속에서만 가르치는 현대교회의 기적은 없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현대교회의 기적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전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원리 6. 갈멜산의 도전은 남은 자의 도전이었다. 가로 안에 남은 자의 도전이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바로 남았으나. 예.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내게로 나아오라. 바로 남은 자입니다. 기도자는 그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기도자는 외롭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도자 엘리야는 남은 자로서 멀리 도망가서 자기 혼자라도 생명을 연장하여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꾸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남은 자로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제목 1.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계승된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소제목이 바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남은 자가 민족을 살려냅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시대마다 남은 자는 기도자들 뿐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기도로 남은 자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 2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남은 자 사명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민족을 살릴 만한 영적 센터인가? 나는 진리냐 비진리냐는 싸움으로 진통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적용. 예. 기도원리, 그동안 갈멜산에 도전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도전한 또 남은 자로서 도전한 이 기도원리 생활 속에 적용해 기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기도원리, 기도적용 2를 읽고 같이 합심해서 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적용 나도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천국에 가는 확신으로 이 땅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도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기도원리 7로 가겠습니다. 기도원리 7.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공통점이 있다. 소제목 1. 도전의 가로 명분이 분명하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45절로 50절, 16장 45절로 50절까지 다윗왕을 통해서 다윗왕이 분명히 도전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소제목이 도전에 가로 목적이 분명하다. 사무엘상 16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소년 다윗은 그 블레셋의 커다란 거인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온 땅 백성들이 나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너를 반드시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윗왕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자가 도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제목 3. 도전의 가로 희생을 감수한다. 사무엘상 16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물맷돌과 또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죽음도 주머니에 넣어서 어려워하고 감수하고 이제 물리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자신을 과감하게 던집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도전합니다. 나약해서 숨어 있지 않고 기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속에 있는 내 생명, 이거에는 기도자의 마음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과감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목 내 도전의 바로 무기가 다르다. 사무엘상 16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부딪혔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향한 열심, 그 열심 하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칼 없이 전쟁을 이깁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무기로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오늘 이제 선교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소제목은 승리에 대한 바로 확신이 넘친다. 사무엘상 16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도자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확신이 약하지 않고 더욱더 확신에 확신을 더하여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는 되길 바랍니다. 대화상 잠시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내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나가는가? 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기도 적용 3. 예. 오늘도 기도 적용 3 이것을 같이 보고 또 합심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도전의 목적이 분명했고 또 다윗은 희생을 하였고 다윗은 확신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 땅에 떨어진 도전들, 우리 땅에 떨어진 코로나, 우리 땅에 떨어진 예배의 어려움, 교회의 연약함,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높이하여 도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도전하게 하소서. 아멘. 내 몸을 물맷돌처럼 던져서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기만을 가지고 도전하게 아멘. 하소서. 승리에 대한 아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가 다윗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따라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 세상에 하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 원리 8이 있습니다. 도전에는 가로 목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도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두 번째 갈멜산의 도전의 두 번째 목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의 도전은 승리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지평선에 끝나는 수평선에 보이는 검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볼 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하기 원합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외침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의 외침. 네. 큰 소리를 외친다기에는 딱 한 번만 같이 마이크를 다 켜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다섯 줄이죠. 시작.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자. 도전하는 기도자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엘리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삼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받은 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자는 불가능을 가능한 일을 도전하다 이 말씀을 갖고 새롭게 자신이 느껴지는 말씀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우리 또 이중재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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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더치 하나님 믿는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버지를 기억해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요. 산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멘. 오직 예수만 나가는 아멘. 예수만 믿고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민족의 복음화를 아버지 아멘. 외치며 공개적인 아멘. 도전을 하는 제가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아멘.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아멘. 보이리라 하나님의 아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저와 아멘. 되기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싸워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